성모병원 그 소개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맛있게 식사하시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프레슬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보고 코리안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국 의사선생님과 그 다음에 한국 환자들을 제가 유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예방의학이 많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음식도 건강음식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운동도 많이 하셔가지고 거의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장수를 하시면서 참 좋은데 이렇게 사시다가 어려움에 당할 때가 있어요. 아프시든가 넘어지셨을까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 시스템을 다 모시고 나와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하시는데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시는 것보다는 여기 시바스 헬렌박 소셜워크에서 그 거기가 데이케어 센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가르브로브 지역에 두 개가 옛날에 복지센터가 있었어요. 옛날에 양로보건센터. 그런데 한 5년 전 정도에 다 두 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계속 준비하다가 드디어 가르브로브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그래서 다 아시니까 간단하게 어디 있는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상 저는 LA에서 복지센터에서 오래 일하면서 있다가 여기 와서 지역을 보니까 정말 복지센터 필요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복지센터는 아까 우리 그레이슬리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예방하는 거예요. 끝까지 너무 집에서 끝까지 계시다가는 넘어지시면 곧장 양로 병원을 직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나오셔서 하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그래서 160명 규모의 최대 데이케어 센터인데 이 장소가 원조 그 장소예요. 지금 임페리얼 스파 있는 그 몰에 옛날에 2000년도에 있었던 그 장소를 다시 재원한 거예요. 그래서 160명 규모고요. 그리고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그 다음에 소셜워커들은 주로 치매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러고 그 외에 너무너무 재밌는 레크리에이션 치료하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연락하시고 꼭 오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그 데이케어 센터 다니시다가 이제 조금 더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불편하실 때 집에 혼자 계실 수가 없을 때 또 양로원 가시기에는 너무 건강하시고 그럴 때는 여기 지금 웰컴 크리스찬 홈 어시스트링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하시면서도 또 24시간 모든 걸 다 지켜주시니까 제가 크리스찬 전문분한테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웰컴 크리스찬 홈 어시스트링의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는 크리스틴 정입니다.
저희 오렌지 카운티에서 하나밖에 없는 주정부에서 허가를 낸 치맥 치료센터고요. 지금 저희 시설에는 침대가 한 122개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있고요. 주변에서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모든 스태프가 친절하게 잘 도와드리고요. 굉장히 식사도 너무너무나 잘 나오고요. 그리고 거기 간호원도 계시고 또 약사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마음 놓고 부모님들 보내주셨으면 저희가 정말 전성을 다해서 잘 돌보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거기 인슈런스 카만 안 되죠? 메디케어만 있으면 안 되죠?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네. 메디케어만 있어요. 네.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그거 나중에 저희가 좀 뒤에서 질문 받아드릴게요. 네. 여기서 발표하는 게 좀 아닌가요? 제가 웰컴 크리스찬홈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이 치매가 오셔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이 많으셔서 웬만한 양로원이나 그런 데서는 그분들을 못 봤는데 웰컴 크리스찬 홈은 그 락하는 그 허가를 받아서 완전히 락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치매 걸려서 밖에 나가시는 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어시스트 리빙입니다. 그래서 어시스트 리빙에 계시다가 또 점점 또 약해지시고 도저히 거기도 계실 수가 없을 때는 이제 양로병원으로 계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기 오렌지 도구에서 나오신 헬런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목말라 주세요. 오렌지 도구 제어들은 하버블로 가도 가슴으로 통로 있습니다. 여기 아시는 것은 많이 아실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거는 체험치료를 하는 겁니다. 매일 운동을 여기서 원하실 때는 운동시켜드립니다. 그리고 또 삼척치료도 하고 매일 아침마다 10시에 예배드립니다. 한국분들을 위해서 음식이 코리안 음식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인 간호사들이 24시간 돼 있습니다. 또 각 침대마다 각 방마다 전화가 있습니다. 여기 필요하신 분들은 알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전화로 써 있습니다. 예, 전화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우리 오늘 오신 분의 허락, 혈당, 측정도를 해드립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또 오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연결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혈압이랑 혈당 체크해드릴 간호사고요. 저는 오렌지 그룹 재활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혹시 인물병실 갔다가 양로병원이나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 오렌지 그룹 재활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70% 이상이 전부 한국인 환자들이신데 한국 간호사나 한국인 스태프들이 정성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 병원 얘기할 텐데요. 집에 계시다가 넘어지셨다든가 또 갑자기 너무 통증이 심하다든가 그러니까 그 체스트 페인은 물론 우리가 911을 빨리 불러야 돼요. 체스페인을 저기 아프다 그럴 때는 기다리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막 저기 급하기 때문에 체스페인을 끊으면 얼른 911을 부르시고 그 외의 문제는 후드 리저널 메디컬 센터 제 전화번호를 불려주시면 714-788-7077 하시면 저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연결해드리고 병원 수속까지 제가 다 해드려요. 그러고 제가 집으로 앰뷸런스까지 다 보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RM으로 양로원에서 36년을 일을 해봤기 때문에 남들이 해야 되는 거 제가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어디 있는 곳에든지 모두 수속을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셔서 환자 이름, 소셜 시큐리티 넘버, 그 다음에 생년월일만 주시면 제가 우리 병원하고 컴퓨터로 체크해서 오실 수 있는 걸 제가 금방 다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병원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을 한번 보시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셋업을 하고 또 맛있는 뷔페도 저희가 저기 서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은 모니카유인데 이분은 그 HMO 보험, 뭐 메디케어 보험 근데 지금 트래디셔널 메디케어는 오바마가 자꾸 그거를 HMO를 돌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생일이 돌아올 때 정부에서 편지가 올 거예요. 트레디셔널 메디케어 메디카를 킵하겠느냐.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몰라서 대답을 안 하면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HMO를 어사인먼트 해버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날이 가까이 올 때는 어머님 아버님 그 편지를 잘 보세요. 근데 이분은 그 HMO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니카 유라고 합니다. 저 뒤에 아까 서영빈 선생님께서 아까 메디케어에 대해서 자세한 거 설명을 해주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서영빈 선생님이 여기서 일하시는 걸 제가 모르고 오늘 또 이렇게 왔네요. 저는 같은 메디케어를 하는 에이전트이긴 하지만 거기에 조금 더 첨가를 해서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진짜 어르신들이 필요하신 거를 좀 뭔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저는 왔습니다. 첫째는 메디케어만 있으시고 메디컬 어플라이를 하고 싶은데 그 리콰이어먼이 어떠한 건지 궁금하신 분 알려드릴게요. 메디컬이 필요하실 때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지 메디컬을 만들 수 있는지, 메디컬이 있으면 어떤 게 장점이고 어떤 게 단점인지 그걸 알려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섹션 A라는 게 있죠. 메디컬이 있으면 그 섹션 A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오픈이 돼 있는지, 클로즈가 돼 있는지, 아니면 내 스테라스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신청했는데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재밌겠습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 파트를 신청하고 싶어요. 지금 홈하우스에 살고 계시지만 부담이 커서 그랬을 때 제가 그 일컴에 따라서 홀블 아파트를 신청하실 수 있는 걸 알려드립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있었는데 SSI하고 SSA를 받으시는데 SSI를 내가 조금 더 받을 수 있는지 혹은 A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맥스고 내가 커플과 이거에 대해서 베스트 신고랑은 다 되어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소셜 시큐리티에서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자질구레하게 필요하신 것들. 아,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메디컬 메디케어 두 개가 다 있으신데 IHSS라고 그러죠. 인업 서플 서비스 해가지고 간병인 서비스 받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우미 하고 간병인 서비스 받는 거 어플라이부터 해서 쫙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잡다한 업무, 어떤 것이 필요하신지 간지러운 걸 긁어드리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명함은 제 손에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명함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니카 유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한인 전용의 여러 가지 기장이 생긴 거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